또 이제 독립적으로 베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독립하면 독립할수록 퀄러티가 점점 좋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포지티브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6개 달린 거가 다 놀라웠는데, 네. 이게 지금 한 10초? 이렇게 네. 좀 쳐봤거든요. 네. 거기 달린 거랑 또 달라. 그렇죠. 참나, 참. 거기 달린 게 이제 뭐 체험판. 체험? 아니, 그것도 라이브판인데, 그거. 네, 그 체험판으로 치부하기에 너무 굿 퀄러티인데. 네, 그것도 엄청 좋았는데 그거를 더더욱 좋게 네, 따로 빼서 만들어낸 허허, 나 이거. 베일톤의 아쿠아플로 빈티지 코러스입니다. 이게 67,000원이요. 공간 게임 좀 많이 예, 비싸네요. 아, 비싸요. 굉장히 고가의 예,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코랄 모드 CME1이 99,000원이거든요. 그 거기 16개 이펙터가 달려 있어서 이제 이펙터당 5,000원, 이펙터당 5,000원에 그 통값 19,000원 이렇게 아, 세팅되어 그렇죠. 있었던 그런 이펙터였는데 거기에도 코러스가 두개 모델이 있습니다. 상당히 네, T 코러스, J 코러스 이렇게 두개 모델이 있는데 그 이제 코러스 중에 그 J 코러스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겁니다. 재즈 롤랜드의 네, 코러스. 재즈 코러스 120, JC120이라는 앰프 있죠. 거기에 코러스 톤을 복각한 게 바로 그 J 코러스고 그걸 좀더 본격적으로 한 대의 단일 이펙터로 이렇게 따로 만들어낸 게 바로 아쿠아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 코러스 페달에 자주 사용되는 BBED 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날로그 시그널 패스 페달로 네, 그러니까 그 보스도 다 BB 칩이고 다 BB 칩이에요. 똑같이 네, BBED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얘만 이 가격에 만들어낼 왜수 있었냐라는 거죠. 67,000원일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뭐 재즈 코러스들에 비해서 뭐 소리가 뭐 월등히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좋은데 어떻게 이 가격에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그렇죠. 포인트인 거죠. 그 특히 재즈 코러스 롤랜드 앰프죠. 앰프는 이게 스피커 두 개로 하나는 원 소리가 나오고 하나는 울컥 소리가 나와갖고 믹스 돼갖고 진짜 아날로그로 코러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네네네. 그 이렇게 그 딜레이 소자를 넣어가지고 울컥 해갖고 그러니까 앰프가 비싸겠죠. 그게 그때 당시에도 한 나왔을 때도 그 트랜지스터 앰프인데 백 몇십만 원씩 했는데 그거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베일톤을 사서 끼거나 뭐 코러스 아무거나 코러스가 워낙 좋아져갖고 끼면 되는데 그쵸. 베일톤 걸 끼면 똑같아요 재즈 코러스랑. 네. 그거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만든 그게 거 이거? 67,000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뭐 되는 걸까요? 고맙죠. 우리야 고마운데. 한번 들어볼게요. 마샬이고요. 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코러스를 쓸 때는 이제 다른 이펙터들을 많이 섞어 쓰죠. 뭐 리버브나 딜레이를 같이 섞어서 많이 쓰는데 딜레이 지금 다른 전혀 안그 썼어. 예, 공간기들이 섞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은 네. 그런 멋진 사운드가 딜레이만 만들어져 살짝 넣어보고 있습니다. 딜레이를 너무 조금 넣네요. 네. 아, 믹스량이 없네요. 네. 야, 진짜 좋네요. 뭐 이렇게 좀 만졌죠, 네. 이번엔? 딜레이도 살짝 넣고요. 진짜 좋다.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믹스량이 있어요. 믹스량을 줄이면 믹스량 올릴수록 올라가죠. 스피드 노브는 올라갈수록 네, 코러스가 급해지고요. 뎁스 노브는 울컥울컥해지. 얼마나 깊게 울컥울컥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톤은 코러스 네, 톤. 코러스 톤이 선명해지죠. 이게 꺼놓은 소리. 이게
이게 들어간 소리인데요. 이 네 개의 노브를 전부 다 최다로 해놔도 그렇게 어색해. 그렇게까지 듣기 싫진 않습니다. 네. 원래 이거보다 막 뭐 이런 소리가 더 많이 나는데 보통은 생각까지 잘했네. 네, 뭐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한 요 정도. 전체 2시. 전체 2시 정도면 아주 적절한 코러스 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 네. 비교해 볼까요? 우리 페트루치 코러스랑. 네. 어색해. 이게 잘 못 만졌지만 지금 뎁스를 스피드를 좀 빨리 해야 되겠구나. 코러스가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나 코러스 들어왔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베일톤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진짜 좋다. 진짜 좋아. 그렇습니다. 물론 저기 존 페트루치 코러스 뭐 정말 훌륭한 코러스인데요. 세 배가 더 비싸거든요. 예, 그렇다라면은 밀리는 거죠? 네,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정말 좋은 코러스. 그에 필적하는 코러스. 예. 가격이 3분의 1. 예. 이러면 뭐 거의 무슨 그런 거죠. 뭐 티본 스테이크 부럽지 않은 삼겹살. 그렇죠. 거의 이런 느낌의 그 가격대라면은 네. 당연히 저렴한 걸 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삼겹살도 야. 많이 비싼데 요새. 아 그렇군요. 네. 거의 못지 않은데. 네, 티본 스테이크가 부럽지 않은 전지 뭐 이런 아, 거죠. 그렇죠. 네. 궁뎅이 쌀 뭐 이런 네. 거. 이지롱을 밟고 코러스를 밟아보겠습니다. 이게 없는 소리고요. 좋아요. 아우 좋다. 네, 이거 진짜 이렇게 좋다. 이렇게 코러스 사운드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안주평은 1719화 팬더 멕시코 머스탱 모델이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설의 명기인데. 네. 네, 머스탱의 도림극장님. 와 이거 좋네요. 소리 깔끔하고 이쁘고 뭔가 일렉트릭 기타 하면 생각나는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한주평 머스탱글 탱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머스탱글 탱글. 네, 머스탱글 탱글. 네. 네, 선생님도 바로 하겠습니다. 한주평은 뭐 거의 똑같이 가야겠는데요. 코러스 없던 분들도 하나씩 장만하십시오. 1인 1코러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1인 1코러스 가능합니다. 정말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67,000원. 여기서 1인이라는 거는 초등학생들인가? 예. 미취학 아동 뺀 정도. 뺀 정도. 네, 알겠습니다. 베일톤의 아쿠아플로우. 네. 정말 그 아쿠아플로우라는 그 말이 딱 어울리네.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물이 흐르는 게 유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물 흐르듯 싹 묻어가는 예, 그 느낌도 그 느낌. 네, 아주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으면서 싹 받쳐주는 그 느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 흐르듯 잘 묻어나는 코러스 이렇게 예. 드리겠습니다. 그 아 지금 기가 어떻게 해?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사용 빈도 수도 아니야 많아 코러스. 머릿속에서 막 싸우고 있어 뭔가가. 네, 소주를 생각해 내면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CME1의 코러모드 CME1의 그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있기 때문에 그 10점 받았잖아. 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CME1에 어쨌든 J 코러스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 튀어나와서 단일 모델로 되어 있는 걸 사도 좋지만 네. CME로도 끝낼 수 있다. 막 이런 그런 다른 선택지가 네.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내려봤습니다. 빠킹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빠킹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빠킹이에요. 네, 약간 약박입니다. 네. 약박.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쿠아플로우까지 같이 보셨고요. 또 아직도 네, 무시무시한 친구들은 계속됩니다. 뭐 오늘 공감계가 좀 있어요. 네. 무섭습니다 지금. 무섭다. 까보기가 무섭게. 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베일톤의 무시무시한 가성비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